이렇게 새 학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또 새 학기에 학업에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지금 이제 컨텐츠 페스티벌을 개최를 하고 있고요. 이어 소통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을 더 많이 겪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정흥수 강사님을 초청을 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어저께 한번 들었어요. 근데 정말 좋았어요. 저에게도 사실은 이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강연이었지만은 사실 강연 내용은 딱히 이게 이제 대학생들에게만 이제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보면 좀 해당되는 그런 이제 내용이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한번 들어볼까 하고 지금 여기 또 이렇게 오게 됐는데요. 아마도 이제 좋은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이 강연 내용도 좋았었고 그리고 이제 강의 끝나고 나서 안녕하세요. 저는 명지대학교 대학생인데요. 제가 이제 나중에 사회에 나가게 될 텐데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필요한 대화 능력이나 사회생활 팁을 알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가님께서 생각하시는 대화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일 잘하는 상사랑 친해지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일하러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관계를 맺는 거에 별 신경 안 쓰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동기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저연차의 선배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입사했을 때 보면 잘 보이려고 또는 친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노력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일을 잘해내는 게 훨씬 중요해요. 왜냐면 돈 벌러 간 거니까. 입사해서 우리가 월급을 받는 거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같이 수입을 만들어서 나눠 갖는 것뿐이거든요. 그만큼의 내가 역할을 한 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이 제일 중요해요. 또는 직장은 평생 직장이 아닐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일은 평생 가요. 꼭 내 일을 위해서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과 친해지면 좋겠어요. 그리고 역시 개인적인 사람보다는 일 얘기로 먼저 친해지는 것. 그러고 나면 충분하고요. 다음에는 사회생활을 할 때 그런 대화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 진솔함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가장 말에 힘이 있어요. 왜 이럴 때 있거든요. 저희 수강생들도 보면 모르는 걸 질문 받았을 때 어떻게 좀 잘 넘어갈 수 있냐는 거죠. 이를테면 상사가 물어봤을 때 모르는데 모른다고 하면 약간 좀 이상해 보일까 봐. 근데 그것보다 진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진솔하게 대응하면 그 부분은 미처 조사를 못했습니다. 제가 내일까지 다시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발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면 자기한테 안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진솔하게 대하는 것. 또는 친구한테도 왜 허세에 떠는 사람도 있어요. 뭐 중학교 때 친구들을 입사하고 나서 만나게 되면 애들이 어떤 직장에 갔는지 이런 걸 또 서로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허세를 부리는 건 진솔하지 못한 거잖아요. 자기 자신한테. 그런 것보다 내가 지금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같이 의논해보자. 이렇게 진솔하면 그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진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학생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제가 발표 경영학과다 보니 팀 발표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말을 빨리 하거나 아니면 너무 떨어서 얼굴이 빨개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발표 전에 수강 같이 해주시는 학우분들께 제가 이래이래 해서 얼굴이 빨개질 수도 있다라고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고 시작하는데 평소에 아무래도 스피치도 많이 하시고 강연도 하시다 보니
그런 긴장하는 걸 탈피하는 데에서 발표하는데 좋은 세 가지 정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하나는요, 내가 빨개지는 걸 앞으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말도 하지 마세요. 긴장하지 않으려고 왔어요. 이런 말 하지 말자 그래요. 그럼 어떻게 말하고 싶냐라고 다시 물어봐요. 당당하게 말하고 싶다. 청중을 사로잡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정말 돼요. 그러니 얼굴이 빨개진다는 걸 자꾸 말하면 진짜 나는 빨간 사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아예 신경 쓰지 말아보세요. 그렇게 내 단점, 스스로가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단점이라고 전혀 여기지 말고요. 중요한 거는요, 청중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이 발표할 수 있는 그 모든 시간에 계속 발표하세요. 으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학생분들 말고도 오늘 그 출판사분들이랑 그 여기 주변 주민분들도 함께 강연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대화의 정석 책이나 아니면은 작가님의 영상을 보고 가장 얻어갔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사랑하는 힘을 얻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 나를 사랑하는 힘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누가 대화할 때도 그 사랑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이 스스로를 더 많이 사랑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저희가 지금 명지대학교 도서관에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11개 업체들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3개 업체 골라서 설명 들으시고 뒤에 보시면 도파민 약국 부스가 있어요. 거기도 참여하시고 도장 받으신 다음에 밑에 QR코드 이용해서 설문조사 참여하시면 총 5개 도장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왼쪽으로 이동하셔서 응모권 제출하시면 참여가 되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QR이 들어가시면 로그인 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도파민이라는 시대를 책을